당대표라는 놈은요 뭐가 불만인지 어디 처박혀갖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따르는 이 초선 그 나부랭이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 이 인간들도 아가리를 쳐닫고 있다. 느닷없이 이재명을 까는 척을 해요. 이 녹바지 끼가. 야 너는 그럼 부정선거는 괜찮다라는 거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오늘 뭐 이슈가 되는 거는 단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겸 이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한동훈이 동굴에 숨었는지 쥐굴에 숨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가리를 딱 닫고 있다라는 점. 이놈이 야당의 당대표인지 차라리 야당의 당대표면은 비판한다든지 그런 논평들이 나올 텐데 한동훈 이놈은요 아가리를 쳐닫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논평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야당은 헛소리를 또 나불나불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비판이 된다라는 그런 뭐 다 갖다가 그냥 기사를 옮겨 썼습니다. 자,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진다. 뭐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더라도 오타는 뭐 기본이고 뭐 유튜브 보면서 그거 카피해갖고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레기들의 수준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기자들의 질문을 보시면 무슨 사과장수입니까? 사과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 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뭐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국제정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국내 기레기들은요 그냥 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누구의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 뿐이에요. 뭐 좌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 조중동 기자들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뭐 이 기레기들 얘기는 얘기해봐야 시간만 아깝고 목만 아픕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여당 측 인사들의 평가를 보시면 한동훈은 일단 아가리를 쳐닫고 얼루 굴에 숨어온지 도망갔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솔하고 소탈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 싫던 좋던 간에 어쨌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 또는 문재인의 끈앞풀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집권 여당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한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싫던 좋던 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논평이 나와야 돼요. 속은 어땠든 간에. 네, 그렇죠? 아니 뭐 사이가 안 좋던 뭐 하던 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고 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진솔하고 소탈했다. 반면에 한동훈은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입장 없이 아가리를 쳐닫았다. 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이죠. 오늘 대통령 담화는 다양한 정치 현안과 국정 전반 이슈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회견이었다. 국정의 미흡함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사과하셨고. 그러니까 뭐 대변인이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같은 결의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싫든 좋든 간에 이런 논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당대표라는 놈은요 뭐가 불만인지 어디 처박혀갖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이런 방구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요 그냥 뭐 김건희 사과해라 윤석열 사과해라 사과장수야? 자씨가 그것도 딱 못을 박아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는 11월 15일 안에 해라 이런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아유 살모사는요 솔직히 참 독을 잔뜩 품고 있는 굉장히 좀 맹독사죠 독사. 뭐 한동훈을 뭐 살모사라고 표현해줘요. 그냥 대머리 독수리 아니면 골룸 그렇지 않습니까 이글스보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대변인이란지 우호적인 논평을 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개인적으로는 뭐 식구 좋고 떠나서 잘 돼야 정권이 유지가 되고 또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진영 내에서도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는 또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뭐가 됐던지 간에 정치를 잘 알고 모르고 떠나서 국민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냥 실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싫든 좋든 간에 같은 한 집구석에 살고 있으면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무슨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내부 총질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침묵을 떠나가지고 이 한동훈을 따르는 이 초선 그 나부랭이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 이 인간들도 역시 아가리를 쳐닫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도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한동훈이도 뭐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디 처박혔는지 또 그 밑에 쫓아다니는 초선들 뭐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것들 아가리를 딱 닫고 있고 그냥 주구장창 특별 감찰관 임명해라. 아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내가 해라 말할 부분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주면 그래 니들이 알아서 올려줘 두 명 올려주면 내가 거기서 한 명 뽑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가 불만이냐 한동훈 너는. 어? 한동훈이가 기자회견 이후에 이딴 얘기를 해요.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죄질이 나쁘다. 재판 생중계돼야 된다. 근데 왜 위증교사? 위증교사 건은 여러분 11월 25일 날 하는 거예요. 이놈이 항상 주장하는 게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선고에 대해서 타켓을 딱 잡지 않았습니까? 난 이것도 웃겨요. 지금 첫 번째로 1심 선고가 다룬 게 11월 15일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거든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형만 나오면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물론 1심에서 바로 배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2심이 3개월, 최종심이 3개월, 6개월 안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심에서 이 금고형을 받아버리면은 이재명의 권력이 이제 추풍 낙엽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다른 줄 잡으려고 이제 바삐게 움직인다고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한동훈이가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느닷없이 이재명을 까는 척을 해요. 이 녹빠진 새끼가. 이재명 위증교사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재판 생중계 내야 된다. 이게 우파에서 이제 생중계 내야 된다고. 이건 네가 아가를 닥치고서도 해야 돼. 법원의 판단이야 임마. 어? 아유. 지금 우파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재판 4일 전에 통보가 간 겁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묻죠. 근데 당연히 아니 내 재판을 생중계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겠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재판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재판부 법원의 재량입니다. 판사의 재량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이 싫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렇더라도 판사는 판례에 의해서 움직인다.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도 완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니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생중계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나 안 할래 지랄 발광을 오도방정을 떨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 한동훈 너는 악을 닦고 있어 그냥 이 새끼야. 그리고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해서만 왜 얘기를 해? 야 이 새끼야. 1심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는 생중계하면 안 되는 거냐? 이 자식아 아주 웃긴 놈이네. 위증교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건 스페어에 불과하고 11월 15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야죠. 또 위증교사는 생중계하고 출연을 많이 시켜야지 방송을 많이 타게 해야죠. 이 지재명은 느닷없이 아36 이재명과 잘 지내더만 갑자기 무슨 이재명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서 생중계해야 된다? 근데 웃긴 건 11월 15일 당장 코앞에 닥쳐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생중계가 아니라
그 다음 11월 25일에 열리는 위증교사권에 대해서만 죄질이 나쁘대요. 야, 너는 그럼 부정선거는 괜찮다라는 거야? 부정선거는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놈은? 위증교사만 중대한 범죄 사안이고 부정선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 이 새끼야?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냐 이 새끼가 뭘 알아? 어? 가발에 땀이나 닦을 줄 알지.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